오버워치리그입니다. 썸머쇼다운. 자, 동부 지역의 대결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이 됩니다.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부보다 한 주 좀 늦게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부 지역의 경기들도 많이 참고를 하고 또 연습 시간도 조금 더 있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경기가 바로 서울 다이너스티와 항저우 스파크의 대결이거든요. 근데 정말 채팅창을 보면서 네. 야, 장지수가 진짜 사악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드라마도 딱 중요한 순간에 항상 딱 정말 딱 궁금한 순간에 딱 잘라서 다음 시간에 뭐 이러면 진짜 짜증나는데 아 그래서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자 이겁니다. 정답은요. 네. 프로피 선수가 브리기트로 예. 네, 나옵니다. 근데 사실 프로피 선수가 이제 개인 방송이나 경쟁에서 좀 힐러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서울이 좀 로스터 변화가 있을 게 사실 없잖아요. 인수가 네. 적어서 많은 분들 좀 예측하시더라고요. 프로피 브리기트 아니야? 정답이 나왔어요. 네. 채팅창에서 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또 맞춰 주셨습니다. 자 스토커가 일단 피츠와 함께 딜러로서 호흡을 맞추고 프로피의 야, 힐라인의 변화. 이거는, 예, 어, 빈다임 오늘도 이뻐요. 예, 예. 아, 빈다임. 예. 네. 근데, 어쨌든 뭐, 프로핏이 주는 서울 다이너스티의 딜러 포지션에서의 그 파워, 이런 거는 늘 언제나 대단했었기 때문에, 자, 요런 변화가 서울 다이너스티가 어떻게 작용을 할까 너무 궁금하네요. 그래서 득이 될지, 아, 실이 될지, 예. 프로핏 선수의 겐지가 그리워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만에 하나 후반에 가서 메타가 바뀌면, 그럼 또 다시 그렇죠, 다시 그리즈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또 난리 날 수도 있죠. 아, 예, 예. 하지만 사실은 현재 메타를 좀 더 충실하게 그래서 성적을 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동부에서는 1등이잖아요. 네.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 이런 변화가 과감한 변화가 좀 중요하다. 아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항저우 스파크 쪽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아키텍트가 들어왔어요. 알파이 선수가 이제 나오던 자리 아키텍트 선수가 나오면서 머리 색깔도 혼자 달라서 굉장히 눈에 띄네요. 저는 기존의 아키텍트가 아닌 줄 알았어요. 진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뭔가 예 배경 색깔하고도 아주 예 멋들어지게 어우러지는데 항저우 스파크 같은 경우에도 아키텍트 뭐 샤이 그다음에 알파이 선수가 확실히 좀 중심을 잡고 있었는데 그런 알파이 대신에 네. 아키텍트의 출전입니다. 이게 좀 단기적일지 장기적일지는 네. 다음 경기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아키텍트 선수가 워낙에 서브 딜러를 잘하다 보니까 좀 기대가 많이 돼요. 사실 항저우에 좀 중심을 잡아줄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좀 예측을 하셨는데 알파이 선수가 신인인데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딜러로는 안 나오고 지난 미드시즌 메디스의 때 이제 서울전에서 힐러로 나왔었죠. 네. 네. 브리기테랑 아나레인데 그 경기 0대3으로 지고 오늘 이제 딜러로 아키텍 선수가 경기를 뛴 게 다 서울전만 지금 뛰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서울 잡으러 나왔다. 호랑이 잡으러 나왔다인데 사실 그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재밌는 게 이 두 팀이 이번 시즌에 많이 만났어요. 맞아요. 이제는 이제 서울 상하이 서상전 상서전을 이어서 서항전, 네, 항서전 이런 느낌 새로운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고 맞아요. 있죠. 이번 시즌에 총 네 번을 만났는데 상대 전적 2대2 특히 가장 최근에 미드시즌 매드니스 항저우가 3대0으로 서울을 말 그대로 정말 그냥 때려잡았어요. 호랑이를 가죽을 벗겼어요. 심지어 서울이 골랐는데 예. 네. 3대0으로 항저우가 이겨서 서울이 눈물을 얻고 패자조로 내려갔는데 만난 상대가 애틀랜타 예. 바로 광탈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줬던 게 항저우 스파크이기 때문에 그쵸. 서울 입장에서는 사실 그에 대한 복수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팀이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거든요. 키오프 클래스 때는 서울이 항저우를 일방적으로 토너먼트에서 이기면서 떨어뜨렸고 그쵸. 미드시즌 매니스 때는 항저우가 오히려 네. 본인들을 고른 서울을 패자조로 밀어 넣었고요. 그러니까 두 팀이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 서울 입장에서도 지난 미드시즌 토너먼트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동부의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1위인데 애틀란타전을 2대3으로 패배했는데 만약에 그걸 잡았다면 그럼 그림이 또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좀 많이 서울 입장에서 아쉬웠을 것 같아요. 이제 서부 팀이랑 만나는 게 플레이오프 때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 전에 좀 많은 팀을 만나고 싶었을 텐데 애틀란타의 맛만 보고 지금 사라졌고요. 네, 네. 서울의 이제 지난 토너먼트 패는 사실 간단하죠. 너무 많은 걸 소화하려고 하다가 본인들의 장점인 디테일이 하나도 살아나지 않으면서 좀 졌어요. 네. 키오프 클래시 때는 한 가지 조합만을 파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세부적인 전략 전술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좀 다양한
모든 탱커와 모든 조합을 소화하려다가 그렇죠. 약간 좀 소화를 못하면서 무너졌는데 이번 메타는 사실 뭐 다양한 걸 소화할 필요도 없이 정확히 불이 루슈만으로서 오히려 서울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네. 가장 잘하는 한 가지 조합 정말 깊게 파기 이게 돼서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항저우 스파크는 사실상 지난 미드 시즌 매드니스에서 분위기가 계속 점점 좋아졌었거든요. 뒤로 갈수록 분위기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상하이랑 동률이긴 하지만 세트 득실에서 앞서서 전체 순위 2위예요. 베르나르 선수가 중심을 딱 잡고 알파이, 샤이, 이 딜러들이 엄청나게 터졌었잖아요. 방금 경기 나온 이제 상하이 선수, 립 선수도 있지만 샤이 선수가 네. 소전을 정말 잘 소화해주면서 미드시즌 매드니스 항저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던 그쵸. 게 예, 샤이 선수의 소전 덕도 있죠. 알파이 선수가 오늘 출전 뭐 안 한 건지 아니면 못 한 건지 뭐 건강상의 이슈 뭐 이런 얘기들도 조금 들리기는 하던데 요거는 다음 경기 항저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더 네.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항저우는 참 그때 미드시즌 매드니스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느 포지션에서 건 누수 없이 각자의 역할들을 굉장히 잘해준다. 근데 이런 얘기를 중계진으로부터 듣는 건 정말 상위권 팀들 몇 팀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게다가 항저우가 발전해간 게 눈에 보였잖아요. 네. 힐러진도 키오프 클래스 때 좀 불안불안했고 미드시즌 매드니스 때도 힐러구 초월 막 갑자기 빠져가지고 아, 막 아이러니 뭐를 얘기했는데 아이러니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잘해주고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베르나르 선수도 분명히 이제 레킹볼을 처음 소화했을 때 좀 많이 삐그덕거렸는데 미드시즌 매드니스 토너먼트 때는 이 선수 사실 레킹볼만한 메인탱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잘해줬고요. 네. 중요한 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울도 마찬가지 항저우도 마찬가지 정코킨을 누가 그렇죠. 빠르게 네. 지금 예, 소화를 하는가 이게 또 가장 중요해요. 서부에는 몇 팀 좀 있거든요. 정코킨 기대했던 탱커가 정코킨 소화 살짝 삐그덕거리면서 미드시즌 매드 순위에 비해서 추락한 예. 예, 약간 그 동물 팀들이 있어요. 예. 어흥하고 끼쟁이 예. 있거든요. 보라팀 예. 뭐 이런 애 그렇죠. 빨간 팀도 있고 예. 네. 그래서 확실히 동부에서는 아직까지 앞선 경기는 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메타가 바뀔 때 하위권 팀들은 아 지금이 기회고 찬스다 이러면서 훅 올라갈 줄 필요가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예, 그런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의 저 선택이 과연 어떨지 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사실 프로필 선수는 브리기텔 헤터 선수라 걱정은 안 돼. 물론 옛날이긴 했지만 워낙 다재다능한 선수고 3-3일 때 처음에 브리기텔 하다가 팀적으로 성적이 좀 안 나와서 3-3에서 자리아랑 브리기텔을 수합하면서 그때부터 자리아를 네. 한 거지 그 전에는 이제 브리기텔을 좀 했었고요. 맞아요. 사실 프로피 선수가 해왔던 롤이 워낙 큰 만큼 스토커 선수와 피치 선수가 그 빈자리를 좀 잘 메꿔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스토커 선수도 워낙 겐지를 또 잘해서 그러니까요. 네. 메꿔주고 있을 것 같고요. 스토커 선수도 지난 그 미드 시즌 매드니스에서 출전했을 때도 참 흔들림 없이 네.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조합은 뭐 예,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그 네. 그림이에요. 딱 나머지 포지션 거의 정해져 있고 힐 라인에서 가끔 아나 제냐타를 기용하는 그쵸. 맵이 좀 크면은 그런 걸 기용하는 네, 팀들도 네, 있고 가끔. 네. 아니면 딜러 쪽에서 살짝 좁은 맵에 정크를 쓴다든가 네. 뭐 메이를 쓴다든가 그쵸. 이런 변화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맵도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예상했던 그 그림 그대로 나옵니다. 프로핏의 브리기텔 아 이런 그림이 또 나와요. 에 이래서 리그 오래 봐야 돼요, 여러분. 오 샤이. 와우 갈 뻔했죠. 자 프로핏. 아 역시 현지에서도 그렇죠. 프로핏이 브리기텔을 브리기텔 예, 어떻게 하나? 새로운 맛이다. 좀, 예. 좀 많이 잡아주세요. 궁금하잖아요. 일단 현재까지는 양쪽 모두 다 누수 없습니다. 그 자, 와중에 아키텍트 김치 왼쪽에 혼자 있는 거 보고 바로 들어갔죠. 자 근데 스토커 슈퍼리치가 살았어요. 네. 네, 생존하느라 거점 홀딩이 아예 안 된 상황이어서 네. 이건 서울이 정말 아키텍트 선수 위치 보고 다이브를 정말 잘 들어갔고요. 자 그래도 네, 베르나르 웨침터 이득 잘 봤죠? 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네, 이게 중요해요. 웨침터에 보육을 마음껏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웨침터에 무조건 들어와서 재미를 봐야 되는데 네. 그걸 베르나르 선수 해줬고요. 그럼 아우 이러면 가져오죠 가져오죠. 스머프가 하나를 뺏어오면서 자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했습니다만 확실히 샤이 예, 안정감 있고요. 샤이 선수가 괜히 토너먼트에서 쭉쭉 올라간 이유가 사실 소전이 너무 잘 터져서 그런 거잖아요. 정말 2022 시즌 처음 할 때는 알파이가 주인공이었습니다만 네. 미드 시즌 매드니스 뒤로 가면 갈수록 샤이가 주인공이었어요. 항저우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소전이 쓰이는 이 메타에서 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서울 다이너스티
확실히 정국기인 공게이지는 좀 앞섰는데 나머지 공게이지가 좀 많이 불안불안합니다. 네. 소저는 발사 속도가 14발로 약간의 너프가 네. 됐습니다. 발사 속도도 좀 줄어들고 네. 무엇보다 이제 레이버 두께가 에너지가 좀 줄어들어서 변수 킬링이 더 어려워졌고 배수나는 자 근데 일단 외침 타이밍에 후에 침터네. 야, 아. 결국 나중에 쓰는 게 이득이다. 근데 황저우가 저 호핑을 굉장히 소화 잘하는 게 확실하게 받아칠 수도 있고 먼저 들어갈 때는 확실하게 왼침턴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리와 위치에서만 들어가다 보니까 네. 자, 근데 그래도 거점 관리 안 되면서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아, 그러게요. 중요한 건 샤이 선수의 지금 킥 캐치 능력이요. 아, 완벽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소전의 덕목이죠. 엘건으로 오우 중장거리표 참았고 갈 뻔했어요. 네, 수리필 잘 들어왔고요. 현재 샤이 파이널 블러만 5킬이에요. 압도적이에요, 압도. 네, 지금 다른 선수들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덕분에 궁도 좋아요. 황저우 프로필 선수 지금 한타 시작하자마자 잘려가지고 경도 활성화 비율이 많이 나는데 너무 공격적이에요. 자, 비트까지 쓰면서 네, 빈장도 자, 이렇게 비트 자, 용감을 스토커는 일단 킬을 가져오진 못했어요. 직결까지 올렸고 사리오 근데 두 명이 이거 아키텍트 뽑아야죠. 뽑아야죠. 결정차 아키텍트 보여줘야죠. 자, 아키텍트가 약간 늦었어요. 네. 아, 뽑고 이게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서 결정차가 되지 못했어요. 이게 겐지가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네. 네. 비트를 뽑는 검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상대가 어쨌든 비트를 썼으니까 밀고 들어와서 애매하게 우리 비트도 거의 동시에 빠져서 두 개 단기 교환이 될 때도 많고 저런 식으로 힐러 공격 다 하고 마지막에 켤 때 상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다섯 명이 다 봐서 그냥 터질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은 차라리 일찍 네. 예, 검을 꺼내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 일단 상황을 보고 이제 꺼낸다가 아키텍트의 판단이었을 텐데 야 이게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아니면 너무 혼자 무리해서 뒷라인 노리지 말고 적극퀸을 써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단 많은 겐지들이 그래서 그냥 적극퀸 써는 겐지들 많고요. 네, 또 사륙을 아껴놔서 베르나르 선수의 사륙으로 밀어야죠. 오우 킥캐치 많이 뽑고 안쪽 들어왔어요. 후에 침으로 잘 버텼어요. 자 근데 프로핏이 하나 제거. 베르나르 체력 없어요. 자 전직결로 빨리 정리하고 자, 저 사륙이 오기 전에 앞에서 좀 승부수를 볼 생각인데 그래도 결국 이번 사륙턴은 한번 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포지션 잘 잡아서 피해야 돼. 2층 자리 잡을 수 있는 선수들이 2층 가고 정커킹과 브리기 땐 최대한 벽 뒤에 숨어서 자 사륙각을 안 내줘야 되고요. 오 아키텍트 트레이서 자, 안정적으로 지금 네, 거점을 관리해야 돼서 예. 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 사륙 자 최대한 근데 너무 자 이걸 버티 피치로 못 버텼어요. 못 버텼어요. 네, 아키텍트 킥캐치 좋았고 네, 사륙턴에 빠지는 게 깔끔하게 안 되면서 자 이렇게 되면 뺏어오겠죠. 네. 강정우 결과적으로는 아키텍트의 트레이서 교환 이것도 굉장히 예, 이득을 좀 챙겨갔고요. 스모크 빠져야죠. 지금 발브 싸움이 피치의 트레이서 왔어요. 들었어요. 밟았죠.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스토커의 용감 그 다음에 스머프의 사리도 왔어요. 밟으면 싸울 거야. 트레이서 피해서 1인공 됐어요. 외침으로 살고 베르나르 외침 타임 너무 좋아요 지금. 그리고 샤이가 이렇게 받아칩니다. 용감해. 그래도 스토커 집결까지 와. 야. 사고 5킬도 해줘 이거. 예. 자 결국 가져오면서 서울 다이너스가 첫 번째 라운드를 잡아냅니다. 이거 스토커의 마지막 용검까지 연결이 안 됐으면 이게 또 몰랐어요. 네. 지금 황저우가 뒤로 빠지는 게 너무 잘 돼요. 물론 너무 잘 빠지다 보니까 생존하는 대신 거점을 계속 내주곤 있지만 아무래도 베르나 선수가 원래 서핑 출신이다 보니까 받아치는 그런 움직임이 너무 좋아서 그러게요. 네. 사륙턴에 이득을 못 봐서 진짜 할 뻔했는데 네. 어쨌든 사륙으로 스킬 다 뽑아서 스토커 선수가 좀 침착하게 칼로 다 썰어줬고요. 상대 스머프의 사륙 타이밍에 진짜 약간 뭐 서울 다이너스티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자 스토커의 깔끔한 4용건 마무리 첫 번째 라운드 챙겨왔고요. 근데 이 경기 결과는 정말 몰랐어요.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아키텍 선수가 그 전에 용검턴에 성공했으면 그쵸. 그냥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고 황정은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용검을 좀 끝까지 피니시 용도로 쓸 것인가 아니면은 아예 그냥 초반에 비트를 뽑으면서 차이 선수에게 좀 안정적인 딜각을 계속 창출해 줄 것인가. 역시나 조합은 같이
들고 들어왔고요. 자, 이 팽팽한 순간에 누가 더 맞추면서 빨리 공을 채우느냐. 안쪽의 자리를 네. 예, 항저가 잡고 있죠. 서울이 그쵸. 먼저 왼쪽 쓰고 들어오면 항저가 살짝 들어와요. 들어와요. 아꼈던 1층으로 아, 늦게 네, 이 그림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예. 반응을 좀 더 눈치 그쵸. 보면서 하는 건데 그럼 이제 급하게 체력이 요동치고 심어보면서 왼쪽 쪽이라는 아. 균열이 나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정말 득달같이 샤이니의 킬 캐치 능력. 와 현재 파이널 블럭 9. 이제 서울은 이제 결정을 줘야죠. 외침을 먼저 쓸 거면 아까 베르나르 선수가 썼던 것처럼 상대가 외침을 쓰더라도 우리 외침을 쿨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먼저 한타를 걸어서 싸움 먼저 거는 게 더 유리하다 하잖아요. 네. 이런 것을 먼저 변수를 내던가 아니면은 상대가 후외침을 썼을 때 본인들도 뒤로 살짝 빠지면서 저렇게 휘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맞아요. 범위도 사실은 15m로 좀 줄었고요. 시간은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추가 체력이 시간이 그렇죠. 지남에 따라서 감소한다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먼저 외침을 써도 다음 외침 쿨까지 버티면 거기서 역전이 되거든요. 지금 외침 먼저 쓰고 들어가죠. 황정환 또 역으로 외침 쓰고 여기서 빠져야 되는데 근데 서브가 체력이 안 되잖아요. 야 그러네요. 연속해서 황저우가 이 외침 타이밍을 아 잘 이용해요. 상대가 외침 들어오면 살짝 빠진 다음에 베르나르가 적절한 타이밍에 외침 올리면서 한타를 다이브로 가니까 그래도 자 잘 받았죠? 야 비트 자 용감 결정타 스토커 들으신가요? 아까 됐는데 자 이번에는 결국 스토커가 살면 살면 생겨 맞아요. 힘든 먹고 스토커 선수가 확실히 도태주네요. 야 여기에서 흐름을 한번 끊었다 서울 다이너스티. 자 위기의 순간에 계속 해결사 역할을 스토커가 아우 따라 붙습니다. 자 서울 다이너스티는 말씀하신 대로 스토커 선수의 그 용감 덕분에 좀 위험할 뻔한 한타를 네. 잘 넘겼고요. 자 근데 아직까지 불안함은 계속되는 게 상대 사륙이 너무 앞서요. 샤이야! 이걸 그냥 심지어 오버클럭을 쓴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에임으로 네. 그리고 오버클럭 하나만으로 한타를 못 봤어요? 이걸 도착을 몸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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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거 와 군도 안 쓰고 이러면 사륙의 용검을 아껴요. 너무 크죠. 게다가 지금 빈달도도가 비트를 써버려서 이렇게 되면 이제 맞사륙 턴에 본인들이 사륙을 더 먼저 잘 쓰기를 바래야 되는데 아무래도 황저 입장에서 먼저 거점을 먹고 자리 잡고 있는 거라서 위치 자체가 사륙을 안 맞을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황저 입장에서는 정말 남는 장사했습니다. 아 이득이 굉장히 커요. 네. 자 이러면 서울 다이너스티가 다시 한번 이 외침 타이밍 글쎄요 어떻게 잡을지 보죠. 아키텍트만 사륙 안 맞으면 되거든요. 자, 오버클럭으로 좋은 자리 잘 잡아줘. 그러네요. 자리 잡는 오버클럭이에요. 자리 잡는 예. 운동. 자 그리고 저쪽에 분열 살짝 던져놓고 아키텍트 벨라르 사륙 깔끔하게 이러면은 자 서울 입장에서는 정쿠키는 없이 가야 되는데 그렇죠. 아 이 용검을 어떻게 막나요? 일단 사륙으로 이 스머프를 먼저 끊어준 게 굉장히 컸고 99까지 무조건 가죠. 자 근데 이거 빨리 뽑지 않으면 정쿠키 오거든요. 고민이 길어요. 자 아키텍트 꺼냈는데 고민이 길어도 잘 쓰면 네 그러면 되죠. 요런 마무리면 뭐 사실 모든 건 결과가 말해주는 거고요. 한번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경험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오히려 침착합니다 라고 충분히 평가를 해줄 만한 아키텍트의 용검이었습니다. 일단 샤이 선수가 너무 변수를 잘 내다 보니까 대치할 때 싸움도 굉장히 유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먼저 들어가려고 계속해서 먼저 외침을 쓰는데 황저우가 받아치는 움직임도 굉장히 능수능란하다 보니까 서울이 먼저 승부를 걸었다가 계속해서 황저우의 흐름에 말려 들어가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소전 변수키는 샤이 선수 쪽에서 많이 나오고 네. 사실 스토커 선수의 용건 말고는 서울이 지금 굉장히 좀 불안불안하게 게임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같은 조합으로 계속 같은 경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그 영웅의 스킬을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쓰느냐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의 온도 차이가 조금 황저우 쪽으로 뜨겁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에코를 좀 기용하면서 상대가 워낙 받아치게 능하니까 우리도 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좀 포킹으로 오히려 광선 대축 타이밍에 좀 터트린 식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인데 네, 이거는 이 맵이기 때문에 네. 또 예. 네, 꺼내 든 거죠. 걱정거리는 이거죠. 차이가 잘 쏘는데 두 명이 다 묶을 수도 있어요. 소전 하나에 아군 소전과 아군 에코가 같이 세트로 예. 세트 상품으로 갈 수 있어요. 원 플러스 원 되면 큰일 나요.
오, 또 샤이. 오, 레이거 맞아는 생존. 근데 결국 이런 식으로 살면 괜찮고. 자, 이러면 이제 아키텍 선수가 좀 많이 흔들어줘야죠. 와, 스토커! 야, 에코든 효과가 있는데요? 템포로 좀 흥분을 봤어야 됐는데, 너무 이제 공격성과 좀 간보다가 균을 잡고. 어, 그래도? 자, 이거를 대려는 갔는데요. 자, 이번, 피치가 놓치지 않네. 나머지 멤버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자, 거점도 서울이 먼저 가져온 것도 이득이고요. 처음에 샤이 선수를 잡았을 때부터 가져온 거점이라서 거점 게이지 굉장히 많고, 게다가 이제 에코가 기다리는 위치이기 때문에 샤이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저 에코를 잡으려면 레일건을 충전해야 되는데 레일건 충전할 만한 각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스토커가 에코를 들었다. 이게 상대 입장에서는 좀 깜짝 픽으로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좁은 곳에 대한 에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러면 그렇죠. 에코가 자, 나와요. 힘을 쓰기 어려운 지붕 있는 곳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 겐지가 있는 만큼 공격적으로. 네. 네. 오우. 야,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서울 다이너스티 체력 완전히 빠졌었죠. 큰일 날 뻔했던 거 일단 버티고 있어요. 저 지금 샤이 스토커 케어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본대가 지금 케어해줄 수 없을 정도로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네. 근데 일찍 타이밍이. 이 타이밍이 너무 좋았네요. 예. 이건 진짜 완벽한 슈퍼 타이밍. 자, 프로핏! 어쨌든 걸려서 갑니다. 아, 네, 스토커 선수가 정말 해주는 게 많네요. 스토커를 어그로 잘 끌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샤이 선수가 지금 스토커 선수보다가 피치 선수를 지금 못 잡아주고 있어요. 맞아요. 확실히 스토커에게 포커싱이 쏠리니까 피치가 프리해지는 게 네. 예, 결과로도 나오죠. 그래서 샤이 선수가 이번 라운드라서 킬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치 선수가 이번 라운드에 굉장히 많은 킬을 좀 올려주면서 스토커 선수가 이제 어그로 끌어준 역할을 톡톡히 잘 해주고 있고요. 이제 복제도 있기 때문에 더블 정커킹도 되죠. 네, 항저우도 지금 궁 상황이 괜찮아서 이제는 좀 뺏어와야 됩니다. 99까지 먼저 채우는 서울 다이너스티. 이번에 좀 상황을 벌어야겠는데요. 피치가! 이야! 그래도 그래도 같이 교환. 예. 근데 이거 너무 빨리 보내야 돼요. 떠냈어요. 근데 이거 살 수 있나요? 자, 그래도 아키텍트가 둘 썰어내고. 자, 복제도 끝났고. 네. 오, 피치. 자, 좀 더 봐야 돼요. 거점. 네. 지금 힐러가 살아있고 에코가 정리는 서로 안 되고. 예. 그리고 샤이 선수가 와서 궁극기 싸움으로 가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거 거점 계속 신경 써야 돼요. 아, 거점! 밟아야 돼, 밟아야 돼요. 너무 깜짝이야. 스포리스 들어와서 난리 날 뻔죠. 자, 오버클럭 켰습니다. 양쪽 다 사륙 있어요. 자, 여기서 거점을 가져와야죠. 네. 사륙 오기 전에. 네. 오버클럭 턴에 에코를 쫓아내서 거점 밟을 수가 없었고요. 자, 언젠간 서울 입장에서는 99를 채웠기 때문에 한 턴 줘도. 부담이 없죠. 네. 다음을 노리겠다. 이런 작전이었고. 자, 서울. 복제도 썼고 네. 이제 에코로 들어갈 때 샤이 선수가 기다린 에임이기 때문에 겐지로 빠른 템포로 치고 가겠다. 근데 항저우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 에코의 현혹이 안 되고 그렇죠. 피치 선수의 좀 오버클럭 턴만 넘기면 아까 계속 해왔던 것처럼 상대 다이브 받아치는 식으로 운영하면 역전도 충분히 늘어올 수 있습니다. 야, 사륙을 양쪽 다 켰는데 하나씩 교환. 아, 매치 타이밍 너무 좋았어요. 메르나는. 하지만 네. 그래도 좀 더 봐요. 자, 스토커가 스토커. 자, 이러면 샤이 선수 샤이 살살 바빠요. 지금 들리잖아요. 여기서 나가! 예.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꺼져!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결국 스토커가 이걸 만들어주고 서로 간의 사육 타이밍에 스머프도 한껏 제대로 해줬고. 자, 밟아야 되는데 지금 오버클럭 때문에 밟기 너무 어렵고요. 오긴 왔어요. 오긴 왔어요. 자, 두피! 근데 지금 생각보다 두비가 잘 버텨주고 있는데 그래도 힘들죠. 전복기 외침이 없기 때문에 계속 아슬아슬 어떻게든 버텨보고는 있습니다. 집착해요. 피츠 하나씩 하나씩 제거. 자, 봤는데 최선을. 근데 샤이는 진짜 잘하네요. 뭔가 할 건 다 했어요. 예, 근데 스팀가는게 잘했고요. 진짜 샤이 정말 고생했어요. 예. 할 거 다 했어요. 자, 하지만
스토커 선수의 그 한방, 아, 우리 마지막에 그 에코카, 정말 스토커 선수가 영웅포인트 굉장히 넓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런 플레이가 가능한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스토커 선수가 샤이 선수를 확실하게 좀 어그로 끌어주니까 피츠 선수까지 살아나는 효과를 봤습니다. 사실 그 에코픽이 아니었으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랐다. 왜냐면 그 앞에서의 서로 간의 같은 픽에서의 맞대결에서는 오히려 황정우가 좀 더 낫지 않나? 샤이의 파괴력 이런 것들이 좀 더 살아나지 않나 했었는데, 아, 그걸 결국 뭔가 하나 영웅을 바꿔내면서 야, 스토커가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첫 번째 세트 서울 다이너스티가 잡아내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2022 시즌에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 참 많은 서울 다이너시티와 황정우 스파크. 자, 첫 번째 세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고받는 그림 끝에 자, 마지막 특히 이 스토커 선수의 활약 덕분에 서울 네. 다이너시티가 첫 번째 세트를 잡았어요. 스토커 선수가 용감으로도 좀 결정타를 많이 만들어주고 마지막 고 나왔던 리플레이로 나왔던 그 4금도 그렇고요. 예. 네. 그리고 에코로 살짝 틀어서 변화를 굉장히 좀 많이 주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스토커 선수가 마지막 라운드에 에코를 좀 줄여보려고 마지막 순간에만 겐지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탯이 굉장히 좋아요. 아, 그러네요. 네. 예. 물론 샤이 선수와 아키텍트의 합친 뭐 이런 전체 파이널 블로우가 물론 항저우 스파크 쪽이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만 약간의 아쉬운 점은 이제 아키텍트 선수의 용검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상황의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항저우 스파크도 오늘 경기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네, 용검을 뭐 엄청 못 쓰는 건 아닌데 살짝 느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좀 변수 가 허용이 됐건 상대 스킬풀이 돌아서 이제 확실하게 끝장을 못 내고 애매하게 싸움이 길어지다가 변수를 허용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황정우는 역시 고민이 받아치면서 샤이 선수에게 의존하는 팀이다 보니까 샤이 선수가 저런 식으로 묶여버리면 팀 자체가 뭔가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듯한 이런 분위기를 좀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미드타운으로 갑니다. 두 번째 세트. 어쨌든 항저우 입장에서는 받아치는 그림이 좀 돼줘야 뭐 아키텍트, 샤이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신이 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서울 다이너스티도 첫 번째 세트에 불안한 감이 아주 없진 않았어요. 그렇죠. 일단 서로 동일한 조합끼리 붙었을 때 먼저 선 외침, 선춤을 쓰고 딱 들어갔는데 상대가 살짝 이 속으로 빠지면서 끌어들인 다음에 외침 딱 끝날 때쯤에 예. 후위침으로 덮어버리면서 잡아먹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템포 조절을 완전히 말렸죠. 이게 외침에도 이속 증가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외침에 빠진 이후에 상대가 후속 외침을 쓰면서 따라 붙으면 빠지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루시우와 뭐 이렇게 그 정커킹과 뭐 이런 조합들이 네. 지금 브리기테와 해서 이렇게 찰떡이라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황저우 네. 바꾸죠. 이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네. 화면은 그리고 아이라인 선수였는데 캠은 지금 김다인 선수가. 자, 지금 위에 네. 팀명과 밑에 네. 선수 이름이 네, 바뀌었네요. 네, 서울의 공격입니다. 네네. 네, 지금 굉장히 많은 게 바뀌어 있어요. 약간 제대로 된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저기요? 캐도 다르고. 움찔하시는 분들 많으시겠네. 아우. 야. 아, 스토커가 이번에도 먼저 킬을 내고요. 아! 와, 예, 이렇게 왔죠. 시원시원하게. 예, 레일건 한 방에 그냥 뚫어버렸어요. 이러면 너무 쉽게 가져가죠? 네. 공격적인 움직임. 네, 이런 그림을 아마 기대하고 서울이 계속해서 먼저 외침을 썼었을 텐데, 아까까지 좀 그런 게 잘 안 나왔는데, 지금은 워낙 계열지다 보니까 항저 빠질 만한 공간이 좀 없었죠. 지금 잠깐 쉬는 타이밍이니까 제대로 된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야 이거 어록에 하나 올려야겠다. 야, 나 23년 차이 나도 그런 말을 못하는데 야, 너 진짜 용감하다. 캠 트신 분은 못 볼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서울 다이너시티 쪽에서 계속 이것저것 하나씩 하나씩 그렇죠 이렇게 엎치 엎에 터지는데요. 네. 저 정말 너무 불편해서 그러는데 빨리 좀 고쳐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되면 아주 시원시원하게 네. 자, 들어왔죠? 아, 이제. 네, 아예 예. 다 지금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네요, 네. 바뀌었네요. 예. 아우, 다행이다. 좌우 위치도 바뀌었어요. 아, 네. 아, 이제 좀 정신을 차리겠네요. 네, 중요한 건 서울 다이너시티가 은근히 현재까지는 피츠 계속 꽂히면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자, 흐름도 굉장히 좋아서 궁극기도 굉장히 앞서고요. 뭐 빠른 요검으로 가야 되고 직결로 가야 되고 옵션이 많죠. 지금 계속해서 피츠 선수 변수킬로 이기고 있어서 궁을 쓸만한 그런 채울만한 핫타도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게이지들이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피치가 조금 더 빠르고 어우 스토커 맞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이제 위치 잡고 2층에서 천천히 궁극기 채우고 들어갈 서울이죠. 본인들이 더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굳이 궁 없을 때 들어가고 싶지 않을 거고요. 자, 채웠어요 피츠. 시원하게 키면서 이건 차이가 큽니다.
자, 에너지 이거 한번 쏴보고. 자, 갑니다. 세고! 자, 근데 이제 화물을 밟아야 되는데, 화물을 네? 켜는 상황이라, 홍정호 지금. 근데 외침은 부르기는 했는데. 아, 그죠. 피관리 안 되죠. 아, 그러네요. 직결까지 올려놓은 상황이라서 여러모로. 네, 서울 다이너스티가 이번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림. 사실 1세트만 놓고 봤을 샤이 선수가 정말 압도적인 스탯이었는데 2세트 그냥 피치 선수가 서열 정리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아, 약간 그 일리오스 마지막 라운드에 뭔가 좀 각성을 했는지 거기서 약간 좀 뭔가 터져준 건지. 아, 후배도 이렇게 하는데 선배가 나서야죠. 근데 진짜 여기 마지막 구간 들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 짧았죠?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한정우도 이제 궁을 써야 되는데 상대도 근데 오버클럭과 직결정도밖에 안 써서 앞도 오, 잘 빠졌죠. 잘 끌어당겼는데 커스라이 좋았고요. 자, 샤이라면 기대해봐야 되는데 저기 코너를 나가기 부담스럽죠. 아~ 네, 저기 전국길이 벽끼고 있으면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예. 서울이 정말 잘 빠지면서 오버클럭 날려냈고요. 그러네요. 샤이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아, 여기서 변수가 나오지 않았고 물론 나머지 공들이 있습니다. 용감! 스톱 코스가 해결했다. 늦었어요. 근데 심지어 그마저도 뒤로 빠지면서 지금 비트라 네. 이름을 못 받고 이런 이런 빈다이죠. 이런 빈다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어, 근데 자 용검을 이렇게 해서 조금 늦게 쓴 사이에 치가 터지긴 했어요. 그렇게 자 돌 끌어내고 스토커까지. 어, 근데 지금 두 명이 잘려서 세 명밖에 없거든요 서울. 네. 밀긴 좀 인원수가 많이 부족하고 밀다 빠져야죠. 근데 이만큼도 사실은 시간이 어느 정도는 넉넉하게 들어온 상황이라서 서울 입장에서 보다는 오히려 항저우가 조금 더 급한 상황이죠. 그렇죠. 이번에 서류로 막는다고 한들 예. 다음 턴에 상대 오버클럭과 사람들이 먼저 오기 때문에 어, 아, 두 명 이제 서울 빠져야죠. 자, 자 빠져나가 있어. 예예예. 아, 예. 홈리칼로 너무 잘 당겼고 예. 루시우 백업도 좋았고요. 그러네요. 항저우도 그렇죠. 이렇게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아직도 3분을 더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쉽진 않습니다만. 자 이렇게 되면 자 서울은 그래도 뭐 상대 공부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저 오버클럭 턴에 공간 열면서 이제 본드 사륙이 앞선을 노려야 되는데 베르나르 선수가 사륙을 쓰고 너무 잘 치운 데다가 샤이 선수도 지금 오버클럭을 더 늦게 썼는데 지금 잘 따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승세 비슷했어요. 아 근데 오버클럭 그냥 빠졌을 때는 아. 잘 밀었죠? 예? 네, 루시우가 밀어서 지금 터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 어, 포커싱 집착 노면. 자, 더 들어가요. 스토커! 돌아돌아서! 집착 턴! 아, 이거는. 너무 아프죠? 어우, 아이러니가 그래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 궁극기 오기 전에 이러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키텍스 집결 오기 전에 딜러가 터질 것 같아서. 예. 딘다임의 마무리도 잘했고. 어, 잘 밀었어요? 어우. 자, 갈 뻔했죠. 소리 파동에 밀려서. 자, 근데 터치, 터치! 피츠, 피츠! 아, 하하하. 지금은 뭐, 피츠가, 예, 궁으로 키를 내기 전에 붙지를 못했습니다. 2분 16초 남았어요. 중요한 순간에 그런 변수킬도 많이 나오고, 뭐, 일단 2점까지 너무 편안하게 들어가서요. 네. 이전까지 본인들이 궁극기 먼저 치워서 궁 한번 딱 쏘고 그냥 들어갔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좋았죠. 피치 선수가 레일건으로 너무 많은 걸 해줬어요. 예. 지금 서울 다이너스티는 참 재밌는 게 뭔가의 궁짝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전에 딜러들이 하나씩 하나씩 파워 있게 딱딱 끊어주니까 영양가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빈다임이 순식간에 비트를 덮으면서 버티는 이런 훌륭한 타이밍 이런 것들도 좀 나왔었고요. 황전 확실히 좀 샤이 선수가 묶이면 네. 네, 좀 힘 확 빠지는 느낌이죠. 그러게요. 네. 중장거리 싸움에서 상대가 소전 싸움에서 밀려서 눈물을 머금고 먼저 들어가게 만드는 걸 받아치는 거에 능한 팀인데 오히려 중장거리 소전 싸움에서 밀리니까 들어는 가야 되는데 받아치는 거에 능하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또 상대 소전이 계속 변수 내니까 한타는 계속 4대5가 되고 이런 그림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이러면 아키텍트 입장에서 조금 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알파이의 뭐 빈자리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자, 아키텍 선수가 지금 뭐 사실 못하고 있는 건 아닌데 겐지에게 워낙 기대는 게 너무 크잖아요. 많아서. 이번 메타에 용검 쓰면은 3검에서 2한타 이겨줘야 되고 이런 게 많아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낼 필요가 있다. 이제 항저우의 공격입니다. 시간을 워낙 많이 남긴 채로 상대에게 3점을 줬기 때문에 좀 부담되는 공격이에요. 샤이 선수 똑같이 변수 만들어주면 되죠.
또 샤이 해줘인데 네. 냉정하게 말해서는 근데 그걸 또 해주는 선수고요. 황정우가 지금 뭐 공격적으로 들어간다 보다는 뭐 자리만 먹어주고 샤이 선수가 변수되는 걸 노리고 아키텍 선수는 이제 용검일 때 용검으로 해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대치 싸움에서는 오버클럭 했는데 아 야, 지금. 근데 좀 전에 황정우 쪽에서 윗짐이 먼저 빠졌고 네. 그리고 나서 싸움이라서 그쵸 성장더스티가 이거는 예, 편안하게 한번 막아냅니다. 정말 그 일리오스에서든 좀 첫 경기라 약간 좀 거리 조절이 안 됐던 것 같고 미드타운 좋은 자리 잡고 수비하는 곳으로 가니까 확실히 외침 턴에 이득을 많이 보네요 서울이. 그러게요. 자 아하, 이러면 다시 또 예, 갇혀서 싸워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서울 입장에서는 자, 시간도 많이 태웠고 궁극기 일단 무엇보다 베르나 선수가 쉽게 터져서 사륙에 앞서는 게 굉장히 커요. 이번 한타만 잘 넘기면 상대 사륙 오기 전에 본인들 사륙 쓰면서 완막절 수 있다는 아,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차이가 너무 커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아 겐지 아 궁 차이도 많이 나고요. 자 이럴 때 나가는 게 사실 미드타운 뚫기 정말 좋은 게 소전이 돌아서 레일건 변수 이걸로 많이 밀었거든요. 그래서 샤이가 자 각을 보고 있는데 자 침착한 한방 자 옆에 아키텍도 왔어요. 근데 쉽사리 각을 네, 내주진 않습니다. 레일건 계속 들고 있는데 네. 각이 안 나와서 제가 결국 위치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전반적으로 체력 자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계속 태우는 게 이제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이가 안 터지면 시간 같아 들어가고 어? 어? 베르나르 들어와야 할지 잘 넣었어요? 근데 지금 궁 자체가 서울이 좀 많아서 4명이어도 버틸 수 있죠. 야 그리고 집결 올려낸 프로필 어? 차이 승부 전도 들어 자 우리가 여기까지 진출했을 때 끝장을 봐야 한다. 하지만 나핀트 아! 빛날 멀지 않고 것이 아, 프로핏이 이렇게 또 하나 어, 이거 큰일 났는데요. 앞선 한타에서 싸움을 너무 잘해서 힐러고 하나 더 많은 걸 이용해서 너무 잘 들어갔고 제가 말씀드린 맨 마지막 정코킹 메타에서 계속 싸움을 일방적으로 치면 사륙궁이 너무 밀려요. 그러니까요. 사륙이 너무 안 차는 궁이라 원래 다른 탱커면 이쯤이면 사실 다들 궁이 오는데 안 올 때가 많거든요 사륙은. 네. 그래서 이 사륙 차이를 견뎌야 되는데 이거 못 견디면 완막인 거죠. 지금 베르나르 아직도 70% 답답하죠. 서울 다이너스티 지금 궁 상황 보세요. 앞서 힐궁으로 버텼고 자 이제는 공격적인 궁 3개 딱 대고 있습니다. 집결 키고 들어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마지막이었네. 해줘. 해줘. 스톱컷! 스톱컷! 질풍샵이 있는데 들어가면 이거 어디! 자, 스톱컷 들어왔어요. 예. 자, 이러면 아, 또 막히는데요. 자, 근데, 오. 자 끝까지 봐야죠. 빛나임 살아야 돼요. 야, 아키텍트 용검을 채우긴 하겠습니다만 슈퍼리치 버티지 못하고 힐라인 퇴근. 빛나임 선수도 체력이 많이 빠져있어서 잡으러 갔다 오히려 좀 잡아먹혔고 이거는 진짜 샤이 선수도 너무 잘해줬는데 네. 4대5가 된 순간 바로 그냥 과감하게 궁을 누른 스머프 선수의 판단이 맞아요, 더 좋았던 게 된 거죠. 예. 자, 이러면 황정우 입장에서는 자 시간 20초 언더인데 아키텍트와 베르나르의 궁 이거 진짜 잘 활용해서 마지막 한 번밖에 없어요. 자 잘 밟아야 돼요. 터치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나마 샤이 선수가 좀 초반에 킬을 해서 한 번의 시간을 더 얻었거든요. 네. 아키텍트 한가 근데 피치! 자, 오버클럭 잘 밀었죠? 자, 그리고 사륙 드디어 켰어요! 아, 이거 쉽지 않았습니다만 함정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결국 됩니다. 정말 이게 다 샤이 신호불. 샤이 선수가 피서들 잡아서 원래 서울 입장이라면 최대한 끌어들인 다음 시간 태우고 사륙과 용검을 마무리하고 싶었을 텐데 4대5다 보니까 급하게 눌러서 그쵸. 함정의 사륙까지 턴이 돌아왔던 게 좀 컸고 자, 물론 그 와중에 빈달 선수와 아키텍 선수를 잘 막하긴 했지만 그만큼 뭉쳐있어서 사륙에 각이 좀 나왔죠. 아 샤이가 해주는 게 커요. 어쨌든 계속해서 아 연장시키고 연장시키고 뭔가 꿈을 꾸게 만드는 그럼 샤이의 킬 하나하나 자 연결이 되고 있는데 어우 잘 맞았죠. 아, 슈퍼리 선수가 빛을 잘 아꼈어요. 네. 자 이러면 오버클럭. 오버클럭이 나오면 이거 서울이 이미 들어오는데 스킬을 많이 써서 자 빛까지 그냥 아이고 못 나가죠 못 나가죠. 예 깔끔하게 지금은 그냥 예 샤이 주인공이죠. 이건 뭐 정리되는 한타고 정코킹이 없기 때문에 네. 별로 싸움 길어지면 외침턴에 밀리고요. 근데 서울은 그래도 상대
비트를 뺐다는 거예요. 만족해야죠. 순간적으로 테러가 없다고요. 그냥 들어가자라는 그 콜이 슈퍼리치 선수의 비트를 뽑아냈고요. 그러게요. 반대로 서울 다이너시티가 이번에는 턴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정커킹 메타에서는 어쨌든 정커킹 그다음에 겐지 이런 친구들의 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너무 많이 갈려서요. 자, 이제 서울의 분위기. 서울 다시 한번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한 번만 막으면 된다. 네. 이 궁 세 개 거의 필승궁이거든요. 비틀도 차이나고 사람도 차이나고 용건도 차이나서. 야, 그래서 비틀 쓰면서 들어갑니다. 용건. 아, 비츠 분열 사격 묶어 놓고. 아, 진짜 이거는 황정우 입장에서 그냥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늘 좀 약간 과투자한 느낌이라 좋은 자리에서 사륙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륙으로 막을 생각하는 것 같고요. 황정우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상대가 궁기 두 개 다 써줘서 이번 사륙만 직결키면서 한 번 빠지면서 흘려내는 게 된다면 역으로 용검 사륙 오면서 2점까지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온쪽에다가 샤이가 샤이가 중요할 때마다 너무 잘해주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와, 야, 뭔가 구간수 밀어내면 이거 의미 있죠. 아니 여기까지 오게끔 만드기. 아, 진짜 완전 대장이에요. 샤이 대장군. 야, 이러면 이제 문제가 물론 2점 전에 한번 갈 수 있어요. 사륙도 안 썼고요. 근데 상대가 당연히 사륙 안 맞게 2층에 있을 거고 황정호의 용검과 사륙이 온다는 게 이게 제일 크죠. 진짜 아이디는 샤이입니다만 전혀 수줍지 않은 거친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자, 그래도 시간은 없어요. 황정호 마지막 또 마지막 공격. 자, 상대가 화면부터 있어야 돼서 직관 올렸고 사륙 올렸어요. 미리 피했고 외침도 잘 올렸고 이러면 이제 아까 용검 쳐야죠. 용검 시원하게. 야, 아니 무함정호는 이게 들어올 때 들어오는데요 시간 다 써가면서 마지막에 결국 이걸 또 뚫어내요. 자, 근데 이게 시간이 사륙을 그리고 비트를 오버클럭을 들고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서울 입장에서 시간만 태우면 추가 시간만 끌고 가면 그쵸. 예, 본인들이 남은 시간이 1분이 넘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인 건 맞지만 그래도 여전히 뭔가 좀 불안불안하죠. 네. 야, 이게 황정우에게 글쎄요 어쨌든 시간이 없다는 건 분명히 족쇄가 됩니다. 비츠 오버클럭 올렸어요. 잘 뺐어요. 하지만 서울의 목적은 시간을 태우는 거. 네, 오버클럭을 쫓아야 돼. 근데 이렇게 또 샤이를 잡아주면 이건 얘기가 다르죠. 자, 황정우 더 이상 뺄 시간 없다. 들어가자. 네. 자, 그래서 지금 궁 다 돌리면서 근데 이러면 궁극기 다음 선은 어떡하죠? 아, 지금 가야 될 길이가 조금 있어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물론 프로피 선수가 약간 지금 눈치 없게 혼자 신경 쓰고 살아남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서울 입장에서는 보험으로는 저 용검이 있기 때문에 네. 용검과 오버클럭의 싸움이거든요. 야, 이제 아주 선수한테도 막 그냥 눈치 없다 그러고 막 야, 저러면 민망해요. 팀원 다 표현에 나오면 찍혀 있어서 고맙습니다. 자, 용검 쇼커! 쇼커가 이겼어요! 샤이가 다 잡고 갔죠? 샤이가 이걸 올렸는데 터졌어요. 아, 이런 못 들어가겠는데요. 5초, 4초, 3초! 터치 못하죠. 오는 선수가 없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0을 만들어내는 서울 다이너스트입니다. 자, 사실 스탯만 놓고 보면은 뭐 두 팀의 딜러들이 막 엄청 큰 차이 나지 않았어요. 거의 비슷비슷한데 네. 서울의 그 초반 2점까지 가는 공격이 너무 순조로웠던 게 그게 좀 컸죠. 그 순간순간마다 특히 이번 두 번째 세트에 피치가 보여줬던 초반의 움직임들이 그 파괴력이 네.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프로필 선수 확실히 딜러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 킬 관여율이 예. 엄청 높아요. 지금 결정타가 지금 거의 딜러급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저 선수 지금 브리게텔을 하는 게 아니라 딜러를 하고 있어요. 딜러를. 그냥 방패든 딜러. 이 팀은 딜러가 3명이네. 왜냐면 스토커가 파이널 블로우 12인데 프로핏이 파이널 블로우가 11이에요. 야, 심지어 데스도 제일 적어요. 네, 제일 적어요. 네. 아까 직결키고 살아나간. 눈치. 그런 게 어딨어. 나만 생존해서 내가 딜 넣을 거야. 내가 킬 가져갈 거야. 이러면서. 아, 프로핏. 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트 스코어 2대 0을 만들어내는 서울 다이너스티. 야, 황정우 이거 쫓아가야겠는데요. 세 번째 세트 더 힘을 내야겠습니다.
네, 2대 0 서울 다이너스티가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올려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채팅창에서는 이 스토커 선수에 대한 칭찬을 여러분들께서 네. 엄청 해주고 계시거든요. 정말 젠지에서 키워낸 그렇죠. 보물이잖아. 굉장히 오래 그 젠지에서 키웠잖아요. 와, 처음부터 둥둥. 젠지에서 정말 순혈 젠지로 예. 키워가지고 애지중지 예, 네, 스토커 예. 선수가 이제 계속해서 젠지 소속으로 있었다가 결국에 리그 갈 나이 되니까 예. 바로 이제 콜업해가지고 정말 키워낸 덕을 톡톡히 보고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됐을 때 선수를 키워낸 뭐랄까요 팀 입장에서는 이게 최고의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렇죠. 정말 딱 원했던 대로 다재다능한 딜러로 커가지고 예, 예. 이렇게 되면은 정말 스토커 선수가 그대로 쭉 딜러래도 모든 메타를 다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뭐 겐지도 정말 잘해주고 에코라는 약간 좀 플랜 B도 보여줘서 네, 서울 입장에서는 다른 맵에서 약간 좀 특수한 픽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위압감을 좀 심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재밌는 건 지금 프로피 선수의 이 선수의 브리기테 스탠딩이 되게 좋아요. 본인이 지금 딜러인 줄 알잖아요. 지금 앞에 아이폰만 겐지로 바꿔도 전혀 위화감이 없을 정도의 스탠이에요. 아니 많은 분들이 때리려고 힐러 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히려 딜러보다 킬 캐치를 지금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세트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정커타운이에요. 항저우 스파크가 어쨌든 샤이 선수가 보여주는 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 그것에만 기댄다면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는 샤이 선수가 뻥뻥 터져주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좀 물에 쓸어올려다가 오히려 상대방의 이후에 들어오는 후속 회침에 무너져 내리는 그림이 반복됐었거든요. 근데 샤이 선수가 조금 잠잠하고 오히려 피치 선수가 터지니까 본인들은 계속 받아치려고 하는데 5대 4인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항저우가 뭐 이렇다 할 한타 없이 수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좀 밀렸죠. 맞아요. 근데 물론 서로 간에 또 베르나르 선수가 어쨌든 외침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합이 잘 맞는 이런 그림들도 나오기는 했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항저우 스파크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맵이 좀 넓어져서 차이 선수가 조금 더 편안하게 지각을 창출할 수 있고요. 서울은 바꾸겠죠. 예, 지금 계속해서 재밌는 픽들을 올려놓고 있는데 예, 다 바꿀 걸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럼요.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항저우 스파크의 수비 서울 다이너스티 공격이고요. 피치가 애쉬 나올 수 있죠. 네, 네. 좀 넓은 맵이라서 맞아요. 미도를 쓰는 팀들도 종종 있는 맵이고요. 템포는 소전 정도 올리기 좋긴 합니다만 원거리에서 포킹으로 자 각을 보기는 애쉬가 훨씬 좋아요. 말씀하신 대로 애쉬는 좀 들어오기 전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두드려서 네. 상대가 스킬을 어쩔 수 없이 수리팩 쓰고 외침 쓰게 만들어서 상대는 못 들어오고 계속 얻어맞는 구조로 네, 만드는 거고요. 소전은 이러면 맞으면 안 돼요. 애쉬한테 최대한 딜러를 안 주다가 코너를 끼고 순간적으로 분열 생각과 함께 튀어나가면서 레일 걸면서 이렇게 네. 누적 딜에는 밀리지만 탈출한 한방 변수는 소전도 앞서죠. 맞아요. 샤이가 그리고 다른 소전도 아니고 샤이 소전이라면 예, 충분히 기대해볼 만합니다. 아키텍트 체력 빠졌지만 자 살아갔고요. 이 구간이 문제죠. 이 뒤로 가면 애쉬의 프리딜각이 열리면 상대가 맞을 수밖에 없는데 이 구간은 양쪽 벽을 끼고 있어서 서울도 들어가기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아예 그렇죠. 저게 크게 틀어서 상대가 양쪽 벽을 낄 수 없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 계열지로 최대한 상대방을 네. 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큰 지역으로 이렇게 나오면 근데 어쨌든 외침이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자, 황정우가 이제 보는 걸 보고 애쉬 상대로 근접전 설치기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아예 진영을 바꿨어야 됐는데 살짝 반응이 늦어서 본대가 그냥 발가락이 찢어졌어요. 지금 서울 다이너스티가 그쪽은 유인을 했는데 항저우가 뒤늦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씩 각계 격파당했습니다. 이게 메인 딜러 쪽에서 픽이 이렇게 나뉘면 소전하는 쪽은 정말 포지션을 잘 잡으면서 순간적으로 튀어나가는 걸 잘해야 돼. 안 그러면은 애쉬한테 그냥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얻어맞기만 합니다. 네. 자 외침 블록해요. 자 이거 계속 엄마가 아직도 설치를 했는데 베르나르! 베르나르! 스머프가 놓치지 않았고요. 근데 결국 이게 서울이 원하는 그림이죠. 본인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저우가 들어오게 만드는. 네. 지금 실제로 항저우가 들어가는 싸움에서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요. 야 지금 프로피 선수의 지금 격려가 44% 네. 막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올라갔었어요. 그 정도로 정말 한타를 시원시원하게 예. 실제로 그래서 집결도 빨리 켜서 지금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물론 킬은 지금 스토커가 다 있습니다. 킬캐치를 겐지가 워낙 잘하다 보니까 혼자 유일하게 오 결정타 예.
자, 용건 그래서 빨리 찬 거 쓰고 싶을 거고. 근데 아키텍 선수도 지금 잘 따라와서. 맞아요. 자, 소전으로 애쉬를 상대할 때는 이렇게 서로 대체할 때 한타 한 번 이기면 굉장히 커요. 이제 좁은 입구를 틀어박을 수 있는 한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타에 궁 다 쓰더라도 이길 필요가 있고요, 양조우. 근데 피치도 슬슬 답이 오거든요. 자, 자, 그 전에 클럽을 쫓아내는 건 바보인데 지금 공간 싸움이 아예 이렇게 육감을 걸자. 그리고 자, 미드 그렇죠. 비트 뽑고 살아나가는가. 네. 네. 어쨌든 뺐다. 그렇죠. 그리고 바보 있거든요. 자, 좀 전대로 네, 비트가 앞서서 자 악재선도 입장에서 비트 쓰기 저 용감 씨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자, 아, 오빠 씨 비트 덮은 다음에 이게 합이다. 네. 굉장히 지금 비트 쓰자마자 서울대학교 움직임. 아, 좋네요. 여기서 두 팀의 선택이 나뉜 거죠. 네. 한쪽 팀 겐지는 비트를 뽑는 용도로 썼고 한쪽 팀 겐지는 비트가 다 빠진 다음 마무리하는 용도로 쓰려고 들고 있었는데 뭐 사실 두 방법 다 좋은 방법이지만 이런 식으로 악티 선수가 비트 끝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 전에 균열을 먼저 놔버리면 그러니까요. 사실 쓸 각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뭐 아키텍트가 잘못했다 잘했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두 선수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그 한타에서 영양가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 좀 갈리네요. 자, 소전을 쓰는 만큼 두 번째 경기지 초입에서 좀 오래 막았어야 됐는데 너무 홍보하게 내준 감이 있어요. 게다가 지금 세 번째 경기지도 이렇게 코너 돌면 다시 또 개활지거든요. 지금 아, 소전이 좋은 곳에서 한타를 한 번도 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륙을 올렸어요. 자, 프로필 먼저 제거. 아키텍트가 아유, 이번에는 시원하게 긁어줍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오래 틀어 막아야 돼요. 네. 여기는 이제 애쉬 딜각이 안 나온 상태에서 소전이 분열 사격 효율이 너무 좋은 곳이라서 많은 팀들이 여기서 애쉬도 고집하면 그냥 여기서 4분 틀어 막힌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항저우가 막은 거는 어쨌든 사륙 덕분에 막아진 거잖아요. 네. 근데 서울 다이너스티가 지금 사륙을 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저 공간은 그냥 줬어요, 지금. 사륙을 좀 의식한 나머지 2층으로 자리를 잡다가 내준 것 같은데. 네. 자, 근데 이러면 나 애쉬의 딜은 맞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프로필 조금 얻어 맞으면서 일단 나왔고요. 용검을 들고 있는데 자 이걸 좀 잘 쓸 수 있을지. 어, 근데 지금 사륙을 너무 이겨서 지금 뭔가 이렇게는 거 아니게 된 듯한. 아, 그러면 자 왼쪽을 불러봅니다만 체력 빠지면 어쩔 수가 없었죠. 전방에서 막아서 사륙을 맞더라도 사륙 빼고지는 게 나왔을 것 같은데 사륙을 피하려고 다 2층에 올라왔는데 화물 관리도 안 되면서 근데 정작 또 사륙을 맞고 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중고 항정 이거 막으러 와야 돼요. 잘 밀었는데 터치했어요. 예예예. 빈대 쓰고 자 아니 이제 쏙 용광 소리 듣고 다 피했나요? 자 화물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 아 피를 묻혀야만 그 전투에서 이기는 그쵸. 것이 아니다. 진정한 고수는 칼로 베어도 잡히지 않죠. 야, 네. 일단 용검 소리만 내었는데도 아, 이게 항저우를 움찔하게 만들었군요. 결과적으로는 항저우 입장에서는 진짜 진짜 아쉬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아, 이게 메인딜 애쉬와 소전이 한 끗 차인 것 같지만 조합에 들어가면 완전 조합 색깔이 달라져서 서로 유리한 구간이 있고 불리한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소전이 유리한 구간을 황저우가 제대로 살리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포지션 변경이나 자리 잡는 게 조금씩 늦어서 서울이 원하는 그림 계열지에서 애쉬한테 계속 두드려 맞는 그런 한타로 계속 전환이 되다 보니까 첫 번째 경기지 두 번째 경기지 세 번째 경기지 모두 포킹 맞아서 피 관리 안 되면서 화물 관리 못 하고 그래서 한타 몇 번 못 해보고 화물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네, 일방적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되니까 2분 30초 남았어요 지금. 게다가 양쪽 겐지의 약간의 선택의 차이. 네. 일단 스토커 입장에서는 용감이 차면 빠르게 빠르게 쓰고 다시 채운다. 근데 아키텍트는 최대한 그렇죠. 좀 각을 보고 예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스토커가 용감을 두 번 쓰는 동안에 아키텍트 한 번 정도밖에 못 써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본대가 버티면은 그게 결정타가 될 수 있겠지만 본대가 버티지 못하고 있어서 아키텍 선수가 완벽한 용공각을 기다리는데 그 전에 균열이 계속 납니다. 네. 자, 살짝 위도우를 한번 보고 다시 바꿨죠? 이건 뭐 사실 아키텍 선수가 못 쏜다기보다는 그냥 팀의 선택 이런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이기는 팀들도 있어요. 맞아요. 정답인 건 아니라서. 네,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안정의 공격. 잘 들어서. 아프게 때렸네요. 자, 근데 루시오가 같이 들어갔다. 루시오는 터졌습니다. 네, 일단 빈단입을 내주고 어쨌든 스토커는 자 이렇게 킬캐치 벽을 끼면서 다시. 아, 근데 여기는 애쉬들 각이 안 나오는 곳인데 너무 깊숙하게 들어왔는데요. 아이고. 네. 굉장히 전진해 있다가 아, 잡힙니다. 황정우도 근데 기세 살리면 괜찮아요. 애쉬 조합이 이제 아까처럼 개할 때 싸우면 좋지만 좁은 곳에서 나갈 때 진짜 답답한 조합이라서 본인들 이렇게 한번 좋은 자리 잡았을 때 이 입점 계속 유지해가면서 좁은 입구에서 계속 압박하면은 그대로 고스톱도 할 수 있죠. 네, 의외로 이 구간에서 서울 다이너스티가 수비를 굉장히 전진 수비를 했었다 보니까 네. 시간이 약간 걸리기는 했었어요. 자 외침 황정우. 자 근데 외침 이렇게 쓰면은 뒤로 빠져야 되고 이러면 또 다시 다리 들죠. 예. 아이러치. 어, 그래도 아 뒤에 아이 끌렸고 네, 프로피 선수 미역된 걸 잘 봤어요. 예. 자 스타프도 네. 근데 버텨요. 저 위치가 애쉬 프리들이었기 때문에 베르나 선수가 살기 좀 힘들었고요. 애쉬가 진량이 정말 선수들 에임이면 엄청납니다 진짜. 맞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결국 균열을 내면 황저우가 시간이 너무 끌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이 첫 번째 경기지는 소전보다는 애쉬나 위도메이커가 조금 더 좋은 경기지다 보니까 유리하지 않다는 것도 좀 커요. 네. 아 스토커 현재까지는 진짜 전체 선수들 중에서 단연 파이널 블로우다 탑입니다. 탑. 자 이럴 때마다 하나씩 해줬던 게 샤이 선수의 네일건이거든요. 네. 지금도 그런 그림 나와야 돼요. 아 그러나 밥도 채워냈고 명단 바로 스토커. 아 이걸 시원하게. 그러니까 고민이 아. 없어요. 스토커는 용감 차면 그냥 바로 아 채웠어 바로 써요. 근데 확실히 템포를 잡으려면 이런 식으로 먼저 쓰는 게 더 좋긴 하죠. 상대가 빛을 쓰면 살아나오면 그만이고 빛을 안 쓰면 썰어서 좋고 네. 상대가 빛을 늦게 찍고 빛을 빼서 좋고 뭔가 게이지가 남는 꼴을 못 보겠다 나는. 진짜 100 차자마자 바로 긁는 듯한. 그런다 보니까 지금 서울 다이너스티 용검으로 한 턴 막았죠? 나머지 지금 또 4동이에요. 네, 게다가 이 맵, 이 구간 이 조합끼리 대결해서 답이 너무 무서워요. 답 예, 나왔어요. 다 불렀죠. 가지죠. 어, 잘 도망갔죠, 프로핏? 밀고 잘 도망갔어요. 근데 이러다 보면 용검이 그냥 빠졌어요. 아, 물론 이제 빛의 완결이 다 빠지긴 했는데. 네. 아, 근데 중요한 건 화물이 가야죠. 그쵸. 가야죠. 위치가 대치하면은. 상대 공을 네. 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화물이 가야 되는 게 목적이라면 황정우 입장에서 기쁘지 않아요. 자, 그래도 자, 한 번 더 갈 시간은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아키텍 선수가 비트까지 꼽았기 때문에 이번 턴에 비트 차이로 이겨야 되는데 최악의 그림은 저 개활지에 빨려 들어가면서 네. 피츠 선수 프리딜에 균열이 나는 거죠. 여기 진짜 개활지거든요. 사륙이 비트가 있다고 한들. 자, 그래서 오버클럽 먼저 올리고 베르나는 사륙도 있어요. 스모플로 잡으면 살 나왔어요. 스모프가 안 잡혔어요. 어, 진짜 사륙이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너무 잘 넣었어요. 사륙. 와, 베르나르 이걸 베르나르가 해주네요. 자, 오버클럭을 피해서 너무 좁은 방 안에 갇혀 있어서 심지어 애쉬가 뭐 딜할 수도 없는 곳이었고요. 네. 네, 자 화물을 터치하면서 환탈했기 때문에 밟을 수 있죠. 밟으러 갑니다. 그리고 스머프의 사륙을 어쨌든 뺐잖아요. 어. 그것만으로도. 괜찮았고요. 아, 지금 급할 가려고 레킹볼 들었다가 야! 팀원들이 아니야 터치할 수 있어 정확히 예, 예. 들고 와서 정확히 들고 왔거든요. 빠르게 바꾼 게 딱 들켰죠. 자 스토커의 용검 오드라이 균열이야. 우리 성공만 했어요. 자 뒷라인 교환. 근데 이 교환 싸움 가면 용검이 왔을 때 그렇죠. 스토커 용검 어떻게 나갈 거예요. 아 스토커 용검 봐요. 스토커가 그냥 하나하나 채우고 자 용검으로 마무리. 스코어 3대 와 서로 간에 그렇게 팽팽하고 주고받던 그림 특히 미드시즌 매드니스 본선에서 황정우가 서울 다이너스티를 3대0으로 잡았었는데 이걸 이렇게 복수를 하네요. 네, 아주 시원시원하게 복수했고 이번 메타에 프로필트 선수의 브리기트 선택이 옳았다는 거를 첫 경기부터 좀 증명을 했고요. 네. 아, 황정우는 좀 많이 아쉽게 됐어요. 소전을 썼는데 소전이 안 터졌을 때 그 답답한 그림 그리고 소전이 잘해야 되는 웅크렸다가 데미지 안 맞고 튀어나오면서 포커싱하는 거나 상대가 좁은 입구로 나올 때 질각 안 주면서 압박하는 이런 그림이 모두 안 나오다 보니까
약간 소전의 좀 단점만 보인 듯한 네. 이런 좀 매치가 됐죠. 오늘 POTM은 저는 그려져요. 어? 저는 두 명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스토커가 받을 것 같습니다. 아닌가? 아니, 스토커가 또... 받을 것 같아요. 임팩트는 그쪽이기 때문에. 아 근데 프로핏이 네. 궁금하죠? 근데 프로핏이 받아도 저는 이상하지 않았다고 예, 생각해요. 예, 예, 프로핏 예. 마지막 그 정말 말도 안 되게 용건 피한 것도 그렇고. 그렇죠. 예. 프로핏도 아니 근데 저 사실 어쨌든 이런 팽팽한 상황에서는 좀 더 그래도 딜러로 가요. 네 맞아요. 뭔가 해결사 이렇게 해서 예. 포커싱이 딜러 쪽으로 가잖아요. 게임을 두 번 끝냈죠. 1, 2호스 끝냈죠. 예. 마지막 쓰레기촌 끝냈죠. 이러면 쓰레기촌도 용건으로 상대가 못 붙은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무조건 이제 옵저버 그 후반부 하이라이트만 편집해서 100%입니다, 100%. 근데 프로핏이 워낙 화력이, 아, 여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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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봐요. 이게 좀 슬프지만, 프로핏 선수의 플레이가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브리기트가 사실. 영상으로 찍히는 좀 이렇게 확실한 게임을 끝내는 상황과 쓰레기촌 이제 마지막 틀어줘야죠. 여기 여기 아, 우리 이제 여기 5킬 한번 나와주고 알잖아요. 흐름 알잖아. 이거죠. 여기 5킬이 길어서 세 번째 영상은 없겠네요. 네. 여기 5킬 슬로우 걸으면서 최대한 보여주고 안에 들어와서 깔끔하게 예, 하나씩 탁탁 정리해내는. 근데 정말 스토커의 활약이 아니었다면 약간 경기가 지지부진해지는 이런 그림들도 나왔을 맞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용감이 차자마자 바로 결단력 있게 뽑아내면서 그림을 딱딱 부러뜨리는 이 스토커의 결단력. 와 27,000 딜에 72처치 네. 14 용감 킬. 솔로킬은 나오기 어려워요. 다 루시오가 항상 붙어있어서. 아, 이렇게 되면 앞서 호아유하고 약간의 그 같은 3대 0 3대 0 여기까지 에이, 여기까지. 에이, 여기는 완막을 했으니까. 자 이렇게 스토커 선수 진짜 서울 다이너스티의 보물처럼 열심히 열심히 잘 자라줘라 스토커 막 이랬던 선수가 이제는 리그에서 팀 내 주전으로서 활약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보여지는데 선수 자체가 정말 반짝반짝하네요. 소코 선수가 있어서 사실 프로피 선수도 마음 놓고 브리기테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소코 선수가 없었으면 딜러 자원이 없으니까 결국 이 멤버 그대로 가는데 크리에이티브 선수가 브리기테까지 소화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라서 서울 입장에 정말 적절한 영입이었다. 네. 스토커 선수를 조커카드 정말 잘 써주고 있고 스토커 선수도 메타에 맞게 지난 메타 소전까지 소화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엄청나게 넓은 영웅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서울과 상하이의 폼이 굉장히 좋은데 좀 기대되는 게 서울 상하이 경기가 예, 예. 언제 있냐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두 팀이 제일 마지막에 만나요. 9월 4일에 만나요. 와, 동부의 제일 마지막 경기쯤에 네, 그렇죠. 예. 네, 추석 전에 이거 끝나면 바로 토너먼트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반대로 지금 서울 다이너스티는 스토커의 활약 또는 프로핏의 힐러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항저우 스파크이어는 오늘 전반적으로 약간 고민이 길다. 이런 식으로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아키텍 선수가 이전 메타에는 이제 주전이 아니었다 보니까 합을 맞추는 과정이 좀 아무래도 좀 부족했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항저우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 저속으로 초반에 움직임이 정말 좋았어요. 네, 네. 네. 서울이 정말 속수무책으로 다 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받아치는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남은 경기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경기가 상하이네요. 아 바로 네, 항저우 상하이전이 바로 다음에 있네요. 네. 그리고 오늘은 뭐 아키텍트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만 그게 또 이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네, 거기 때문에 로스터 워낙 많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돼. 것 같아요. 그죠? 항저우는 워낙에 지금 딜러 자원이 조금 더 있잖아요. 아키텍트 샤이 뭐 파인애플 선수라든지 파인애플 선수. 아, 파인애플 저희가 중계했잖아요. 서킷 노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한조. 예예 예, 예. 잠깐 나왔다가 이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알파이 선수까지 해서 다음 경기 오늘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만 다음 경기에 조금 더 보강하는 이런 모습들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경기 전해 드렸는데 어유, 어떻게 3대 0 3대 0 빠르게 그냥 마무리가 돼 버렸어요. 빨리 끝나죠? 지금 9시 반이에요. 아, 너무 아쉬운데요. 2시간 반밖에 안 된 거예요? 2시간 반밖에 안 됐어요. 3대 0, 3대 0인데 완막까지 나온 3대 0이라서 와, 오, 예. 네, 저희가 좀 길게 했었는데 아, 그러게요. 사실 팬 여러분들도 어쨌든 동부 경기 이제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좀 더 그 안에서 치열한 내용들 이런 것들 기대하셨을 텐데 아, 오늘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네. 자, 아무래도 이제 다음에 길려고 그런 게 아닐까. 내일 굉장히 찐득찐득한 경기야. 아, 내일은 막 네. 한 내일 라인업 엄청나요. 그러니까요. 네. 한 6시간 예상합니다. 6시간. 네. 네. 내일 상하이 항저우전이 내일 있어요. 아,
1박 2일 가야죠. 1박 2일 가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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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예. 넘기는. 아, 팬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얼마... 못 타고 가는. 얼마나 아쉬우셨겠어요. 오늘을 만회하는 내일 경기. 예,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저희 컨텐더스 조지명식 있습니다. 8월 23일 화요일이네요. 네, 썸머 시리즈 비가 비사이드가 바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컨텐더스 코리아까지 많이 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리그가 딱 썸머 쇼다운 토너먼트 끝나면은 바로 이제 컨텐더스 플레이오프가 들어가는 구조라서 보시면은 메타도 서로 비슷해서 그러게요. 재밌을 거예요. 예, 흐름이 쭉 이어지니까 리그 따로 뭐 컨텐더스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서 지켜보시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 채팅창에 저희 빵끝 뭐 칼퇴 소림 아 입꼬리가 어디가 저 입꼬리 완전 내려가 있는데 아이 그런 뭐. 눈에서 기쁨이 뚝뚝 아니라 이 오해가 좀 있으시네 이분들이. 근데 또 이제 웃으면서 방송을 해야죠. 그럼요. 네, 저희 울면서 할 수 없잖아요. 없잖아요. 저희 너무 아쉽고 아쉽지만 장지수 입꼬리는 안 아쉬운 것 같아. 이게 오해예요 여러분. 맞아, 오해, 저희가 오해. 우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지. 네. 절대 지금 마음은 아 이게 마음을 꺼내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 아 이게 경기가 또 치열하면은 약간 좀 진지해지니까 입꼬리가 내려가는 거고 지금은 이제 경기가 끝났으니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죠.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들을 즐겁게 또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저희가 짜증내면 여러분도 짜증이 난다니까요. 지금 크크크 이게 웃음 좀 참자 아니라니까 이게 오해가 있다니까 여러분. 아, 전 진짜 시작부터 웃었어요. 그래요. 저 웃는 거 좋아해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한번 나중에 웃긴 장면에 중계 시작과 끝 비교 해가지고 정말 끝나서 웃은 건지 팩트체크 한번 가야 된다고 합니다. 우상이라니까요. 네, 장지수가 우상이에요. 웃고 있었어요. 언제나 웃는 얼굴이에요 여러분. 예.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오늘 근데 너무 가기가 아쉬워가지고 저희가 네, 계속... 쓸데없이 말이 길어지는 건 좀 있기는 한데 야, 3분 늘렸네요. 네, 근데 이제 가야 돼요. 저희 인터뷰 봐야 돼가지고. 아 맞네 맞네 네. 맞네. 네. 자 오늘 좀 아쉽게 3대0 3대0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내일 진짜 치열한 예, 풀세트 접전에 예, 경기를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그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获得今天比赛的胜利，先跟观众朋友们打个招呼吧。 네, 먼저 승리 축하드리고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다이너스티에서 뭐라 해야 되지? 지금은 힐러를 맡고 있는 프로핏이라고 합니다. 大家好，我是首尔队的，然后今天我是辅助，我是profit。 我觉得他刚刚可能上来先不小心说了一句我是输出选手波菲，然后马上再改了一下。那我们第一个问题就是想问一下，今天上场还是给我们带来了一个惊喜啊，从 C 位转到了一个辅助位去操刀了这个布里吉塔，那原因是什么呢？可以跟我们分享一下吗？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센터 위치에서 오늘은 힐러 포지션으로 브리기테 포지션을 하셨는데 혹시 바뀐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그냥 팀적으로 제가 브리게테를 하겠다고 한 것도 있고 저 브리게테를 잘할 것 같은 자신감이 있어서 한 것 같아요. 也有我们队伍里面的一些分工的问题，然后我自己也说我应该比较擅长布里吉塔，然后我就今天尝试了布里吉塔的位置。 比较全能的一个选手，从C位，然后打到这个303时期的扎利亚位置，到现在又来操刀了辅助位哦，就是所有的位置其实都横跨过了。那也是想问一下，你觉得布里吉塔在当前这个版本的体系里面，它的一个最重要的作用是什么呢？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브리기테 조합에서 그리고 이번 메타에서 브리기테의 작용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여쭤봅니다. 작용이요? 네, 브리기테의 그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혹은 일단 최대한 상대팀 물러오는 거에 잘 많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시프트 스킬을 많이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这一版本的布里吉塔的话，首先还是要看对方的一个进攻，然后还有 shift 一定要用好。嗯，确实啊 ，shift 技能是我们之前也提到过很多次。 布里吉塔现在非常重要的一个技能，那其实刚刚 Perfect 选手的这个布里吉塔也使用的非常不错。那第三个问题是想问一下，在深井这张地图里面，其实你们是选择了回声这个点，你觉得在这张地图里面回声比原氏更优的地方在哪里呢？你们选择了回声。 그리고 마지막 질문 일리오스에서 에코를 사용하셨는데 겐지를 사용하지 않고 에코를 사용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근데 이건 비밀인데요? 네. 내 경기도 일리오스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这个是秘密，因为以后还会打深井这场地图，所以我不能讲这个。不给我们透露啊！好的，好的，那么也是恭喜今天拿下了这个东部的首日赛的一个胜利，希望后面可以好好发挥。谢谢，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버워치 리그는 공식 트레이딩 카드인 어퍼덱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버워치 리그 공식 음성 채팅 프로그램인 팀스피크와 함께합니다. 오버워치 리그 한국어 중계는 WDG와 함께합니다.